이 길을 가기 전부터 설왕웅주님을 알았고,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정말 한결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기 전에도 뭔가 동생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나 동생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데리고 살고 밥 해주고 억울한 거 다 챙겨주고 정작 자기는 손해보고 덜 먹고 덜 쓰고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면 그게 성불인 거고, 정작 돌이켜 봤을 때 설화공주한테 성불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참 따뜻한 무당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외형을 많이 보죠. 그 이미지가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살아온 걸로 상대의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을 겪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사실 따뜻함을 찾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을 것 같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복잡하고 그럴 때 찾아오다 보니까 내 감정에 저 사람의 이미지를 더해서 보는 것 같아요. 조리도 보고 어딨어? 이 무 남은 거로 다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오늘 바람물집이 약간 무조건 좋은 게 나서 여기 오고 내가 달라는 거. 이거 센 불에 뚜껑 해놨다가 한 이거 5분만 작은 불에 해놓고. 와있다. 파프리카 빨간 거 있어?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되게 허당이야. 이거 아는 자들한테는 오지랖 떠는? 오지랖 떠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거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 어, 그리고 나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정말 허점도 되게 많고, 그지? 그리고 허당이고. 그러고 났더니 진짜 그러고 났더니 우울증이 들어오더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너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네가 핑계를 삼아서 네 신딸들 때문이라고 네가 핑계를 잡고 살아가는 거니,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뭔가 본인들이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에 혼자의 뿌듯함, 겉으론 뭐 겉으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데 속에서 이 성취감과 뿌듯함과 그 기특함은 각자고 살아야 돼. 가끔은 이탈도 하고 싶고, 그리고 무당이 아닌 척하고 시장도 다니고 싶고. 사람들이 다 많죠. 다는 아니고 많이는 안 하고. 많은 이들을 다 담을 수가 없기에 나랑 같이 마음이 맞고 코드가 맞고 사대가 맞고. 그리고 저 얘기를 결국은 들고 들어가시고 혼자 다 하시죠. 그게 병인 것 같냐? 오늘은 기도 받는 날이어서 예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안 계시고 혼자 다 받으시고 뒷정리 다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 남들은 뭐 선생님이 직접 받으시네요 좋아하는 이도 있지만 요즘 되게 웃더라. 시장님이 직접 안 받는다고 이무당 못 나가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건가 봐. 괜찮아. 불하지 않아. 야야. 덩! 위로 올리라. 덩! 딱따 덩! 딱꽁! 덩! 딱따 덩! 또 봐봐. 덩! 하면 얘를 뛰잖아 또. 덩! 따따덩따꿍덩따따덩따꿍덩안 받아진 거야? 화면에 어 인간적인 면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내 이익을 따지지 않으세요. 나보다 저희를 먼저 챙겨주시고 또는 딴 사람들, 신도분들 먼저 챙기시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병원에 갔으면 좋겠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 시간마저도 저희한테 할애해 주시고 아니면 또 신도분들 위해서 기도 가시고 신도분 위해서 빌어주시고 그러시느라 엄마 몸을 일단 못 챙기세요.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는. 여기 평면이야. 굴뚝이야.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죠. 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엄 되게 빠르신 분이거든요. 엄 직성대로 막 가셨을 텐데 저 때문에 항상 기다려주시고 항상 되돌아보시고 또 언제 넘어질까 봐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되돌아보고 가시는 그 모습이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하고 그거나 거기다 거는 거랑 뭐가 죄송한 마음이 더 크고 감사한 마음이 아주 크죠. 그러고 다녀야 골반 안 떨어지고 허리 안 떨어지고 어깨 안 나가지 그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꼬부락꼬부락 거리고 다니 멀쩡한 사람도 짐도 안 내서 장갑 떠오면 꼬부락꼬부락 힘들어지고 항상 혼자 해결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엄마를 옆에서 보듬어주거나 챙겨주실 분이 없으세요. 엄마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항상 혼자서 다 해결해 가시는 모습이 참 안쓰러운데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지네 치울 줄 알아? 하지 마. 손을 치운 걸 좋아. 아저씨. 못 말리려고 나왔나 봐, 나쁜데. 네. 네. 장지주. 박공항 청포도가 가운데 하나 들어가서 파란색 예. 오늘의 기도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것이 가짜로 보나 접시를 떡은 그냥 받자. 이게 접시거든요. 옥수라. 근데 씨. 9만 얼마?
될 거야. 이제 준비하는 거야. 골라잡아. 엄마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선안 가야 돼. 이거 엄마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목이 안 좋으니까 도라지. 잠받으시고 제자가 빌어라라 가옵나니 눈에다가 눈물 일란 거돌아다 주옵시고 울기증도 거두시고 기증도 거두시고 내 대신에 할머니 합수받아서 도당에 돌아 신령님 저 합수 받으시고 이내 오늘 다 전문도 살아보지 나리러가 전수고 나리러가 옵수고 다 많았거든요. 받은 만큼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란 저거 지나갈 거예요. 이어서 갈게요. 어디까지 가죠? 뭐. 마음은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제 내가 신딸이 되면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제가 이런 걸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한 부분을 1년 동안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안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모르는 것 같고. 이런 면들이 지금 좀 엄마한테 좀 많이 죄송해요. 이 나라에 싫어서 저 나라에 싫어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 다 오늘 다 이렇게 오늘 대장장이들이 다 오늘 거기에서 이렇게도 다 오늘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알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에게 삶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었던 거. 그리고 잘 살게 도와주시는 분. 엄마는 저희들한테만 계속 쏟아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게 엄마가 아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더라면 언니잖아. 우리 언니가 저렇게 산다면 우리 신가족, 신딸들이랑 또 추석도 오고 그리고 또 8월도 됐고 또 거기가 제 본향이에요. 태어나고 자라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찾아서 들어간 곳인데 9년 걸렸네, 9년. 성씨 바꾸는데 7년 걸려. 할아버지 뼈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데 6년 걸려. 9년 돼서 조부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그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이건 뭐라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 그리고 기쁨 정말 되게 뜻깊은 시간 그리고 같이 함께 해준 우리 또 신딸들 또 용기를 줘서 엄마 본향 문 열고 싶다 문 열고 싶다 했을 때 같이 함께 해준 그런 다 어떤 사람들의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 그런 기운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무당은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리고 이제 내 가중에 내 업을 풀었으니까 이제 좀 더 당당하게 내 다른 신도들의 업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떡이 좀 주시고 살도 찌게 해주시고 살 좀 빠지게 해주시고 어? 살 좀 빠지게 해주시고 아 나 진짜 살 찌게 해줬으면 좋겠어. 세수만 땅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시장님 무거운 절벽에 올려서 거기서 밀어 떨인대요. 그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를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데를 왔을 때는 내 인생에 꼬였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찾아오는 건데 그 꼬인 거를 같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서 꼬여서 이제부터는 잘 될 수 있는지, 내 출발선이 어딘지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무당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무당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가서도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외로워서 여기를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외로운 게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내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하는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떠들 수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 해결이 정말 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서로 신뢰는 쌓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간절하게 빌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나와 함께 발맞춰 내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무당을 만나고 찾아다니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했는데 미안한데 저도 못 먹어. 아무리 교수 없어. 없어. 얘가 이제 했는 거잖아. 빚이 있었다. 나 욕심도 많고 꿈도 많고 또 이 직업에 대한 애도 많고, 나라는 사람도 인간이고 정이 있구나. 그냥 너 참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그냥 나는 나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너 참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을 알게 된 지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민 있거나 상담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응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흔쾌히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네. 그런 신당 같은 데 가서 점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신나했어요. 막 신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고 뭐 무조건 맹신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나쁘다 하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뭐 어떤 데서는 뭐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강요하는 데도 있었고 근데 설아 선생님이 딱 저를 보시자마자 제가 그동안 아파했던 거를 탁 건드려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초면인데 막 눈물이 막 나니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동안 고생했다 막 이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과는 다르게 원래 왜 그렇잖아요. 막말로 뭐 그런 신당이나 뭐 무당 같은 데 가면은 뭐 사람들이 무섭고 뭐 그 선생님들 무섭고 뭐 그런데 저는 왜 심리 상담 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생각하면 고맙지 되게. 근데 본인들이 있어서 더 한번 이 약 물고 뛸 수 있었고 또 이게 나 혼자 독단적으로 안 갈 수 있어서 그냥 그런 것 같아. 우리 딸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긴 함께 밥 먹어줘서 고맙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고맙고 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옆에 같이 있어줘서 그게 고마워. 끝. 너무 짧은가?